안녕하세요. BTN 신행 이야기 카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영녀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왜 우리 피는 왜 못 속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죠, 스님. 예. 네. 그야말로 불심이 아우 모전 자전 아유 아주 그냥 똑같아요. 네. 어머니 박금강성 보살님. 네. 아들 법광 고사님을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 아름다운 어머니와 아들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신심을 바탕으로 평생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온 금강성 보살과 법광 거사. 그리고 독실한 불자였던 남편 고 설봉 신태근 거사의 삶과 신행 이야기까지. 돌이켜보면 지난 세월 부처님 가피 아닌 게 없었다는 오자의 아주 특별한 신행 고백,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금강성 보사님과 법광 거사님을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우, 이렇게요 모자가 이렇게 나란히 자리하시니까요 얼마나 좋으세요, 그죠? 아, 훈훈한 것 같아요. 네, 보사님 좋으시죠. 네, 올라오시느냐고 또 수고가 많으셨어요. 근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요 올해 연세가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지금 88 미수예요. 아. 와. 너무 정정입니다. 너무 정정하시다. 네, 진짜로 전 정정하시죠? 이게 부처님 가피죠. 그럼요. 네. 우리 보살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저는 전주 김제 금산사 신도 박금강성이에요. 네. 우리 아드님도. 예. 네. 저는 박금강성 보살님 아들 법광입니다. 예. 오늘 토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무슨 만배도? 네네. 예. 그저 두 분만 보고만 있어도 난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네. 예. 이게 부처님 가피 아니겠습니까, 스님? 네. 맞습니다. 두 분이 손 꼭 잡고 절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다고요. 네. 우리 님이 생존에 계실 때는 꽉 붙들고 다니셨어요. 우리 영감님이 꼭 저를 손을 붙들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고 나니까 우리 막내가 제 손을 붙들고 지금 절에를 다니고 있어요. 보살님 정말 작년에 또 큰 상을 받으셨다고요. 그러게요. 응? 신행숙이 쓰셔가지고 받으셨어요? 받기는 받았는지 부끄러워요. 어떻게든 신행숙이를 쓰시게 됐어요? 모든 것을 돌아보니 다 부처님 원력이고 가피로 제가 이때까지 살았는데 그냥 그건 상타고 그런 것은 떠나서 그냥 막내하고 같이 있으니까 너는 내가 본대로 너도 다 알으니까 내가 불러줄게 네가 적어. 그렇죠. 그렇죠. 그랬어요. 그래서 흘러간 게 제 삶이라 예. 술술 나오고 우리 영감님 병 수발을 한 3년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술술 나왔어요. 그래서 부끄럽게 그냥 상을 타게 됐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진행숙이를 해주시면 특히 이제 오늘처럼 우리 가피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불자님들이 야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원력도 세우시고 신행생활도 시작하시고 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지난 세월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울컥하지 않으셨어요? 신행숙 네, 있으면서. 그걸 왜 안 먹었어요. 그리고 영감님 병수발한 것이 많이 제 생활이었으니까 맨날 많이 울었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금산사 조실 스님이요. 예. 도영 거실 큰 스님께서 만약에 거시기할 때 영감님 저기할 때 찔찔 울지만 말고 이제 우리말로 찔찔 짜지만 말고 남아미타불을 막이야 좋은 데로 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입원하신
열흘 만에 가셨어요. 와. 복 받으셨네. 근데 그 병원 혈액암 센터 원장님이 아니 지금 내 옆에 와서 입원하고 있어도 살려달라 죽여달라 이렇게 통증이 와야 하는데 이렇게 통증이 없는 것은 기적이냐고 참 신기하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부처님 앞이네요. 예, 근데 그게 우리 영감님 금강경 원력과 부처님 가피라고 저는 생각해요. 금강경을 지금 저희 아파트로 이사 간 지가 30년 되는데 예. 가는 날부터 하루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 빠지고 4시면 일어나셔서 천수경, 금강경, 반야신경 다 모시고 나오셔요. 그런데 이제 4시 일어나시니까 저는 조금 늦게 안방에 일어나서 천수경만 모시고 또 식사를 7시 반에 하셔요. 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 준비를 현이라고 저는 못 오고 우리 영감님이 그렇게 금강경을 그렇게 해보시더만 가실 때 그렇게 통증이 없이 부처님 원력으로 금강경 원력과 부처님 가피라고 생각해요 저는. 야. 맞아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법강거사님은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받아 적으셨잖아요. 네. 아,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머님께서 살아오시면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처님 가피고 인연이었기 때문에 쓰면서도 뭐 많이 울컥하고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쓸 때 과장되지 않고 어머님 생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뭐 신행숙에 제출하려고 쓰는 거라기보다는 어머님 삶을 한번 정리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쓰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드님도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걸 사실 받아 쓴다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네.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는 네. 하셨지만 옆에서 받아 쓴다는 게 그게 참 쉽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서 쓰면서 거기에 뭐 거짓도 없는 거죠. 그냥 어머니 말씀을 그대로 쓰면서 그게 또 공부가 되셨잖아요. 네. 아, 어머님이 이런 삶을 사셨구나. 그러게요. 아,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가르침을 또 어머님이 주신 거라 진배가 없죠, 스님. 네. 맞아요. 네. 보살님, 신행수구, 그 받으신 그 수상, 상금, 네. 거기에다가 또 개인 보시금을 보태서 우리 학생들 장학금으로 주셨다고요. 그러게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셨어요?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저 어렸을 때부터 친가, 친정, 어머니께서요, 절 것은 공짜가 먹으면 안 되고 뭐였든지 보태서 보시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양가가 다 불자이시니까요. 그래서 공돈으로 생긴 것인 게 공짜로 나가야 하니까. 그리고 그 저희 원각선은 그 신도님이신데 너무 그 신도님이 착하시고 얌전하시고 진짜 말이 없이 잘 신행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그러시는데 그 아기가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다 오히려 더 보태셨다고요. 이렇게 보태서 장학금을 이제 준다고 하니까 선원장님이랑 거기 신도 회장님이 네. 아 노부사님 옛날에 장학금을 주었는데 169 그걸 코로나로 끊었어요. 끊었는데 이제 안 나가니까요. 예. 보폐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노부살님이 저렇게 금강선부살님이 조금이라도 내놓은 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고. 그래갖고 그게 어떻게 해서 1500만 원이 됐어요. 장학금이. 와. 그래서 그 선원장님하고 이제 회장님이 감사하죠. 저야 뭐 저기 할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손녀딸이 국비장학금을 또 195만 원을 탔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태고요. 네, 그놈을 시청 아침 밥상이라고 있어요. 이처럼은 국민학교 애들 아침 못 먹고 오는 애들 거기서 주는 예, 예, 예. 거기다가 냈어요. 와. 그 손녀딸 복 받겠다. 너무 훌륭하시네요. 네, 너무 네. 훌륭해요. 너무 기특한 손녀 아니에요, 스님? 할머니. 할머니. 아드님. 아드님. 손녀. 손녀.
뭐 이러면 이 집은 복은 그냥 우리 부처님이 맞아요. 다 주실 것 같아요. 그럼요. 가족의 그 굳은 그 친심, 네. 그 중심에 부근이 계셨다고요. 예, 네. 우리 영감님은 진짜로 참 말 없는 불자이셔요. 우리가 삼오삼억이라고 복사기 인쇄기 학교 학생들 시험 보는 예, 예. 인쇄기 대리점을 했어요. 예, 사무용품. 예, 그리고 예. 관공서 복사기 납품해 쓴 게 대리점이니까요. 그래도 자기가 신의로 손해보더라도 꼭 저기를 하시고 그러셨지 뭐더러 그러려면 우리가 불잔디 절에 댕기는 사람이 욕시 탐진치를 열심히 못 쓴다고 우리 집 양반이 옛날 분이라도 대학 나오신 분이라 한문을 잘 하신 게 탐진치를 모르냐고 그러시면서 자기가 다 그런 것을 저기 하셨어요. 아 너무 훌륭하셨네요. 네 맞아요. 네. 그 갑빈 그 부군이신 고 설봉 신태근 거사님은 금사다 조실 스님하고 50년 지기 도반이셨다면서요. 네. 저희가 30대부터 금산사를 가는데 그때는 매주 법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 나는 대로 두 달에도 한 번 가고 한 번 가는데 그 도영 조실 스님이요. 네. 행자시였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밥을 저 거실에서 시쳐서 잡수셨대요. 쌀이 나가는 거 없기도 하지만 쌀이 맞아요. 나가는 것을 해서 행자 시절에 그것을 그 말씀을 들으셔서 저희 집 양반은 밥 한 톨이라도 절대로 못 내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조실 스님하고 그렇게 친분이 있으셨네요. 50년지기 돼서 그렇게 돌아가실 때 울지 말고 남아미탑을 하라고 그래서 네네, 그렇게 맞아요. 제가 귀에다 대고 막 남아미탑을만 불렀어요. 뭐 조영 큰스님께서요? 네. 그렇게 하라고 하시라고. 그러셨어. 예, 그래서 그렇게 남아미탑을 막 불렀더니 눈 감고 계시다가 이렇게 떠서 한 바퀴를 둘러보시더니 그냥 이러셨어요. 예, 이렇게 다 보셨어요. 예, 한 바퀴를 돌아보시더니 그냥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기들도 다 와 있었고 다 그랬어요. 그만큼 부처님 가피네요. 저는 금강경 원력이고 부처님 가피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암 환자가 통증이 없이 가셨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네. 만약에 보시겠으면 어찌시겠어요. 생전에 이제 거사님께서 해외 여행 가서도 금강경 늘 항상 곁에 두고 계셨다면서요. 네. 여행 가방을 그전에는 큰 놈을 갖고 가잖아요. 지금은 예. 조그만 것 갖고 다니기도 하지만 이틀이고 사흘 가는지 갈 때도 그럼 그 위에 책 위에다 금강경 책을 꼭 모셔 갖고 가요. 그래서 5시에 내려가야 해요. 그래야 이제 출발을 하니까. 근데 4시에 일어나셔서 금강경을 꼭 모셨어요. 여행지에서도? 예, 여행지에서도 하루를 안 봤지. 세상에. 평생을 금강경을 독송하셨네. 예. 굉장히 좋은 걸 독송하셨네요. 예. 그러게요. 너무 훌륭하시네요. 네, 맞아요. 근데 뭐 뉴욕에 가서도 또 그렇게 하셨다고요. 뉴욕에. 예. 이제 하루는 이제 8순이어서 예. 저 사위가 거시기를 그 뭐 침대칸인가 그 비행기 표를 끊어서 보냈어요. 예. 기차를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타고 가서 뉴욕에 내린 게 밤중에 10시 막 그렇게 된 게 가들이 나와서 간 게 저희 집을 간 게 거시기더라고요. 2시요. 아. 2시요 잤는데 저희들은 이제 차로 들어가고 우리도 저기 오고 거기가 맨하탄인가 거기에요. 그래서 예. 그랬는데 아 4시에 일어나서 금강경을 모시니 딸이 나와서 아빠 잠 좀 잡시다 그렇게 금강경을 꼭 차나깨나 모셨어요. 아, 너무 훌륭하시네요. 아니요 네. 보통 신심이 아니세요. 맞아요. 네. 뭐 부처님 곁에 계신 분이죠 뭐 아주. 그런데 친정이나 시댁 모두 양가가 불심이 대단하시다고요.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월명함에 그렇게 월명함은 다니셨다고요. 시댁에서 부안이니까요. 월명함이 가시겠는데 사대부 조부모님이 저희
백모님이 그러셔요. 이제 노보살님인 게 저 시집 갔을 때 예, 예. 제 또래나 한 80세나 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셔요. 야, 얼명하면 우리절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말씀인가는 이제 몰라도 그냥 들었죠. 근데 사대부 조부모님께서 축지법을 쓰셨대요. 그래서 저녁 잡수고 거같이 모시고 아침에 또 오셔서 여기 와서 식사하시고 그러고 다니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노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인 게 저는 이제 그러려니 했던 게 그러셨지만 저희는 그 얼명함을 지금은 어쩐가 모르겠어요. 안 간 지가 거의 한 오래돼서 코로나 있고 못 오고 해서 안 가고 이 양반 편찮으시고 해서 안 갔으니까요. 근데 그전에는 그 얼명함을 올라가려면 차를 갖다가 거기다 받쳐놓고 둘이 네, 올라가려면 심하잖아요. 올라가기 많이 어렵죠. 기어 올라가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어째서 그랬는가 지금은 이렇게 못이라도 메고 여기다가 가려면 내 먹을 것을 갖고 가요. 오이도 네. 몇 개씩 사갖고 그렇죠. 여기다 넣어 갖고 가야 하는데 꼭 그때는 비닐봉다리나 뭔 책부에다 싸갖고 이렇게 손으로 들고 그러고 거기를 올라가요. 왜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메고 가면 되는데 네. 그런 게 주지스님이 곤드레를 내리줌하고 그러시대요. 그래서 네. 두 분이 오시려면 힘드는 거서 아이고 사람 둘이 가면서 무슨 그런 수고로운 짓을 하시냐고 아니 당최 그러시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로 그렇게 올라다니셨는데 이제 그 얼명함이 이제 중간에 소실이 됐던 것 같아요. 화재가 나서 예. 그런 게 이제 저희 집이 좋게 괜찮게 살으셨던 게 벼슬 집안이 돼요. 그런 게 보시를 좋게 많이 하셨나 봐요. 보시를 하셨는데 이제 조부모님은 그게 이제 돈을 많이 냈다고 그게 우리 절이다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소실돼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짓는데 네. 많은 도움을 주셨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러셨구나. 꼭 거기를 그렇게 안 입고 다니고 거시기는 농협으로 붙여드리고 야들 거시기도 꼭 초파일이고 얹이고 행사 때는 그리 꼭 저기 했어요. 그 법광거사님 그 아버님이 지난해 10월에 90세로 세연을 마치셨다고요. 이제 한 해 지내서 지지난 해거든요. 그 아드님이 기억하시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항상 보시를 행하셨는데 보시 뜻대로 그 보시했다는 걸 나타내지 않으시고 하셨고요. 이 절에 가더라도 큰 절보다 어려운 절을 찾아서 뭐 불사도 하고 접수 뭐 연등도 하시고 그랬고 로타리라고 봉사 그 클럽을 네, 젊었을 때부터 네. 다니시면서 거의 하셨는데 다니신 이유가 그 봉사 남을 돕는 일 그걸 목적으로 다니셨기 때문에 가족분들 모두가 다 좋아하셨습니다. 너무 훌륭하셨네요. 대거사님이세요. 직접 몸으로 네. 다 보여주셨네요. 네. 그리고 특히나 또 어려운 분들 보시면요 그냥 지나치지 못하신대요. 가시는 곳마다 늘 그렇게 보시를 하셨다고요. 이게 많은 보시는 안에서도 제가 저한테는 짠돌이세요. 꼭 쓸 뒤 물어보셔요. 그래서 꼭 써야 하면은 주시는데 일치르면 그러면 그런 거는 안 써도 온다고 내비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봉사 40년 지금은 돌아가셔가지고 45년 됐는데 40년 봉사상도 타셨어요. 와. 노타리에서 그만큼 봉사를 좋아하셨어요. 진짜 진짜 불자시세요. 그렇죠? 그야말로 대보살이셨네요. 대보살이세요. 네. 네. 그 아버지의 삶과 신행이 가족들에게는 유언으로 남았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법광거사님? 아버지께서 항상 하셨던 대로 저희 가족들한테 불교의 장점은 얘기하셨지만 강요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사는 형들은 종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로 화목하고 있고요. 그럼요. 아버님 제 때도 오셔서 다들 절도 하시고 뭐 작년에도 1주년 때도 외국에 네. 있는 형과 누나들이 전부 다 오셔가지고 같이 1년 기념도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 그리고 네. 저도 그렇다 보니까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49제도 그렇고 1주년 때도 그렇고 이
그때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 필리핀 어린이라든지 네. 아니면 어디 뭐 밥 못 먹는데 이런데 조금씩 그 아버님 기억하면서 아버님 하셨다는 걸 생각해가지고 보시라고 하긴 좀 부끄럽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금강서 보살님, 보살님 통장은 옹달 쌤이었다고 예. 퍼두퍼두 나오는 왜 그런 말을 왜 그러셨어요? 저 우리 야가 큰 효자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요. 그것이 먹고 싶다 그러면 뭐 그것이 먹고 싶어. 그래도 그 있은 날 들고 들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 큰아들은 교회를 다녀도 딱 그냥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딱 오더만 가서 창 딱 켜고 무릎 딱 긁고 절 삼배 딱 하고 같이 다 사시고 지낼 때도 절에 와서 같이 다 저 따로 서는 대로 다 해요. 아버님이 평소에 하신 대로 본 대로 지가 다 했어요. 저 큰딸도 천주교단이라도 그러고요. 사위도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복이나 이런 것은 다르지도 않지만 인덕이 참 많은 사람이라고 저는 그거 다나는 속으로 네. 잘 그려요. 왜 그러냐면 며느리 사위들이 다 그렇게 잘들 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있으면 누나가지고. 맞아요. 저는 멋이 두 개 있으면 하나를 누나라고 생각을 해요. 나누면 네. 잘해요. 나누면 맞아요. 잘해. 저는 네. 진짜로. 네. 그러는데 이제 멀리 있는 애들은 이제 뭔 기념일이라든 뭐 부모님 생신이라든가 설 이런 연휴 때 이렇게 드니까 쪼개 듬뿍듬뿍 보내고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 있는 애들로 다달이 보내고 온 게 네. 그 많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용달샘이 졸졸졸졸 흐르는 네. 가슴이 훈훈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 우리 막내가 효자예요. 아버님 병원에 다니실 때 3년간을 하루도 안 빼고 보시다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택시로 타고 갔다 오고 그렇게 참 효자고 또 저희 두째 딸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탈수로는 8개월을 저를 데리고 전남북 호남에 카페를 안 간 데가 없어요. 와. 토요일은 휴일이니까 토요일이면 네. 그렇게 가고 이번 토요일 날도 아빠한테 엄마 가세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가갖고 아버님한테 가서 이제 야 듣는 데는 그만하고 저 내일 서울 가요 잘 다녀올게요 하고 이제 그시 가서 그렇게 하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가서 저 금산사 가는 카페 가서 빵 먹고 제가 자몽차를 좋아하니까 자몽차 한잔 먹고 그렇게 우리 주체 딸이 효녀예요. 네. 가족 때는 모두가 그렇죠. 가족 모두가 다 참 효성이 진하네요. 네, 왜냐하면은 네. 그만큼 공을 닦으신 아버님의 그죠 기도 네. 또 어머님의 기도가 다 이제 자제분들한테 갔고 그 자제분들이 복을 받으려고 또 그대로 보시하는 거죠, 그죠 네. 부모님한테요. 네. 저는 소원이 다시 태어나면 예. 우리 님 만나고 싶고 예. 우리 새끼들 오남매 다시 만나서 다시 부처님 법 만나고 처체가 부처님 법 다시 만나서 이렇게 인연 맺기를 소원합니다. 예. 네. 그리 되실 것 같아요. 걱정하지 예. 마세요. 저 네. 먼저 가신 거사님도 지금 이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우리 할매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계실 네.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네. 즐겁게만 마음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애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 지금 보살님 같이 어떤 때는 지금 눈물이 많이 나는데 눈물 흘리실 필요 없어요. 인연 따라 가는 거니까요. 네. 그냥 기쁘게 우리 부처님하고 네. 부처님이 있잖아요. 컵백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그럴 때마다 절에 가면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스님하고 그래요. 얘기하고 그러면 기분이 네.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기쁜 소식이 그동안에 또 됐어요. 네. 네. 우리 작은 손짓딸이 저 원광대학
예예. 예. 건축가. 네. 건축가를 거시기가 몇 명 안 뽑아요. 수시로 그렇죠. 다 뽑고 대단한 거예요. 네. 짧게 남은 몇 명밖에 안 뽑거든요. 근데 거기 합격을 했어요. 이게 다 부처님의 원력이에요. 부처님 가피예요. 진짜 이건 가피예요. 진짜 부처님 원력과 네. 부처님 가피로 그냥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가피예요. 네. 네. 저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부처님 가피로 네, 가피예요. 그건 거짓말이 없어요. 이제 네, 이 막내 우리 저 거사님도요. 분명히 그냥 아주 잘 살다 가신. 그래 이제 그 아드님 자녀들도 이제 효조 효자 효녀인데 손주들도 그러시다고. 네. 그래서 이제 손주들 한 분은 아까 국가 장학금 받아서 네. 할머니 보시하는데 보탰잖아요. 벌써 할 때요. 장학금 받은 걸 보태 자기 있는 돈도 네, 아니잖아요. 네. 쉽지 않잖아요. 근데 네. 또 한 손녀가 할머니 따라서 사경을 하신다면서요. 네. 어머 세상에 몇 살인데요? 전주에 그 네. 금서남이라고. 네. 저 덕산 스님이 그 전에 금산사에 계시던 분이 그 이제 그리 주지 스님으로 가 계셔요. 근데 참 부모 은중경 거시기 상도 타시고 그랬어요.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네, 예. 그렇게 훌륭하신 스님이세요. 스님도 훌륭하시지만 그 스님도 예. 그렇게 훌륭하셔요. 네. 그런데 거기 이제 갔는데 부모 은중경을 제가 전에 한번 사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갖고 와서 이게 두 분을 갖고 왔는데 얘가 못 온다고 그래. 저는 그런 게 우리 둘째 손주 있는데 얘가 10만 원 줄게. 그런 게 가만히 앉았더만 슬그머니 갖고 가서 사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사경을 했어요. 아유, 너무 훌륭하네요. 너무 귀여워. 네. 너무 귀여워.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말하자면 틈틈이 보시하는 그 법을 가르치시다. 네. 그리고 우리 저 큰 손녀딸 저 서울서 대학 다니는 가는 저 제가 언제 여기 BTN을 보니까 봉은상과 거기에 1,000원 넣는 봉다리가 있다고 그러대요. 예. 그리 지나가면서 1,000원을 넣으면은 저기 한다고. 그래서 가서 왔걸래 어지나 거기 좁게 그 근처 갔다가 돌아가더라도 그리 지나가면서 1,000원씩 넣고 가. 그런 게 예 할머니 이제 그렇게 한대요. 아유 이뻐라. 너무 이쁘다 진짜. 그죠? 너무 착하네요. 네, 네. 그 할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이거 다 받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즘 보살님이 주무시기 전에 꼭 일기를 쓰신다고요? 제가 본 일기라고 쓸 것은 없고 네. 그날 꼭 BTN 뉴스를 보고 BTN을 저는 왜 보냐면요. 저는 불자니까 그럼요. 좌우지간 우리 불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저는 이제 나이는 먹었어도 알 것은 알고 가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궁보다 죽으라고 어떤 스님이 그러시듯이. 예. 그래서 BTN을 보고 이제 대충 몇 자라도 적어요. 근데 하루는 보니까 역시 순천 송광사 율주 스님이시대, 예, 지연 스님이시대. 예. 그날 그 물을 내껴 쓰고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적고. 아. 너무너무 좋으시다. 네. 오늘 이제 가피 녹화했다고 쓰시겠어요? 네, 이제 가면 쓰죠. 부끄럽지만 그렇게 불러주셔서. 이제 선우용녀도 이제 선우용녀 보살, 우리 목종 보살 하고 가고 스님, 네. 우리 또 작가 다 네. 쓰겠다. 네. 네. 제 이름이 거기도 들어가네요. 네. 잘은 못해도 두 분은 꼭 들어가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하고 이제. 네. 네. 아드님도 꼭 들어가야 돼요. 네. 이제 우리 네. 막내하고 갔다 왔다고. 이제 네, 그럼요. 네. 네. 그야말로 일상이 불교이자 가피인 모자간인데요. 그러게요. 보살님, 내생의 꿈.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태어나면 내생에 네. 가서 부처님 법 만나고 네. 우리님 만나고 네. 우리 요남의 새끼들 만나서 네. 잘 살게 해주시라고 서운을 세우고 지금 네. 기도를 하는데 저도 금강경을 들 수 있으면 찾아 어디 나갔다 와서 못 시간은 저는 정할 수가 없어요. 어디 절에 가는 날은 갔다가 와서 하고 11시가 넘어도
금강경을 꼭 모시고 자요. 그것은 저도 왜 그러냐면 우리 영감님이 대단하세요. 하시던 네. 일이니까. 저연세에 그럴 그래요. 수가 없네. 네. 아마 꼭 이루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막내가 이제 거기를 대와서 또 요새 애들은 집에서 이리까지 스쿨버스가 있는데도 안 다니고 네. 거기다가 가서 방을 또 얻어줬어요. 그 앞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아직 잘 모르는 게 자기 전에 관세음보살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으로 쉬어. 그래서 열 번 관세음보살 하고자 꼭 그런 게 알았어요. 했어요. 이뻐라. 네. 금강동 보살님의 든든한 막둥이 법관 거사님. 거사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라.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요. 이렇게 불자 부모님 만나서 어려서부터 불교를 접할 수 있었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불교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네. 불교 청년회까지 다니면서 이 불교를 뭐 얼마나 깊게는 모르겠지만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교에 받은 것을 돌려줘야지 않겠냐는 주변에 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지금 법보신문 호남주재 기자로 활동 중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어쩐지. 엄마, 엄마 그걸 다 받았었다는 게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그 전국은 아니지만 전라도에 있는 명승 고찰을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그 취재 다니면서 스님들 좋은 법문도 듣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부처님의 가피 아닌가.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이렇게 부모님 만나고 우리 가족 만나고 불법 만나고 그래서 이 불교를 업으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큰 가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 너무 훌륭하십니다. 예. 보살님 이렇게 오늘 아드님이랑 가피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네. 저희 저 친가는 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따라서 손잡고 우리 말하자면 할머니가 어머니하고 같이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예. 저를 손잡고 저 화포 조항산이라고 있어요. 예. 그 절에를 이렇게 먼 날이면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절에 저희 3대 조부모님이 그 절에 옛날에는 이렇게 호롱불을 썼다네요. 호롱불 썼죠. 예. 근데 예. 그 함석으로 된 이 호롱불 예. 총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데 예. 석유통 같이 함석으로 됐어요. 석유통이 예, 스타팅 나오기 전에는 예. 원래 함석으로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호롱불을 그 생존에 계실 때는 대시 때요. 아. 근데 이제 저희들은 전기불 들고 크고 오니까 이제 안 오게 됐지. 그렇죠. 예. 네. 그러셨어요. 그 공덕 있으셨네요. 맞아요. 그러셨어요. 진짜 공덕이 그 큰 공덕 아니에요? 그럼 진짜 이건 박수야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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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제가 또 제 생일이 관음제일 날이에요. 아. 근데 생일날 아침부터 관음제일 절에 가야 한 게 금산사는 관음제일 전에 가거든요. 예. 네. 절에 가야 하니까 생일부터 막 그냥 집에서 먹자고 점심 먹자고 어쩌고 해도 저녁이나 먹어 다 절에 가야 해요. 생신을 먼저 부처님께 고하고 고하고 네. 하시겠다고 네. 그리고 이제 생신 드시고 하셨네요. 네. 제가 8월 보름이라 생일밥을 못 얻어먹었잖아요. 엄마가 항상 내 밥만 먼저 떠놓고 그리고 제사 지낸 다음에 이제 네. 저는 푸짐하게 먹는 거죠. 저는 많은 부처님들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두 분만 같았으면 싶습니다, 스님. 아, 그러게요. 네, 오늘 만남 어떠셨어요? 아, 너무 행복하고 네. 고맙고 감사함이 아주 가득한 만남이었습니다. 그쵸, 스님. 두 분을 뵙는 것만으로도 우리 불자님들이 마음이 많이 따뜻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화려한 꽃도 좋고 소탐한 것이기도 네. 좋고 예쁜 장미도 좋지만 흑장미랑 이렇게 매화랑 다 얼마나 좋고 다 예. 천년 것이가 있고 그러잖아요. 매화나무도. 그렇지만 저는 저기 우리 님하고 예. 성묘 다닐 때 그 코스모스 한들한들 그 코스모스가 아, 그렇게 예뻐요. 눈에 좋고 저는 제 것이기는 코스모스 같은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너한테 저기 안 오고 내 할 일을 하고
너한테 그것도 보시 정신이잖아요. 그럼요. 그거 지나가는 사람들이 추석에 성묘 가고 올 때는 막 바람 불고 저기 들꽃에 그렇게 있어서 제 저기는 코스모스 같은 저기. 아, 정말 어, 진짜요. 그렇게 코스모스는요. 너 돈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뭐 그냥 보시하잖아. 하늘 타면 보시잖아요. 네. 예, 우리의 이제 삶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수행과 보살행의 현장입니다. 여기가 네. 우리의 삶이 네.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것 같아요. 무슨요? 거사님이라든지 보살님 또 아드님 손주 손녀분까지 그 삶을 통해서 부처님의 네. 가르침을 실천하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력이고 실천했으니까 다음 생에 돌아가신 거사님 만나 뵙고 가족들 만나고 다음에 또 부처님 몸 만나는 거 꼭 이루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루셔가지고 다 함께 성불하시기를 바라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머니라고 하죠. 그래. 네, 금강성 보살님 내 생에 정말 서원 꼭 이루시길 정말 바랍니다. 예. 네. 법관 거사님, 오늘 두 분 정말 이렇게 뵈서 정말 저도 행복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스님도 행복하셨죠?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나에게는 작지만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원 후원으로 법보시에 동참한 귀한 분들 오늘도 계신데요. 김지연님, 신선우님, 이재춘님, 장선화님, 진순정님, 황윤주님. 오늘 부따의 법보시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보시 공덕으로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 뜻하는 바 꼭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니까 부처님 가르침으로 지은 그 자식 농사는 실패하는 법이 없네요. 예, 맞습니다. 동시에 최고의 노후 대비가 된다는 그 사실 잊지 마십시길 바랍니다. 가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